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이랑 여기 끝까지 삼각형으로 그렸거든요. 그때 이제 애들이 야 너 가인됨했어 이렇게 했었는데 자료하면 안 돼. 그 존재감이 확실한데? 우와. 제가 결혼할 때 그 무적의 단어가 있었거든요.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나의 결혼식, 나의 웨딩. 저는 이제 빠져나왔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는 누워있다가 아 결혼식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랬는데 뭐라고? 어 이거 뭐 너무 예쁘다. 샵에 가면 이걸 쓰더라고요. 블라이 분들, 저 오늘 오하유 맞죠? 네 맞아요, 오하유. 오늘 오하유 샵에 왔는데 제 친구가 여기서 근무를 하거든요. 그래서 친구 찬스로 오늘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보통 메이크업 샵 가면 연예인 분들, 아이돌 분들 담당하는 샵도 정말 많고 이제 거기서 풀 메이크업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. 저도 이 일을 진짜 잠깐 해보긴 했지만 이게 일반인 메이크업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샵에서 수정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해요. 이 샵이 웨딩 메이크업이 유명하죠? 저희 웨딩이랑 혼주랑 헤어드려 오! 저는 또 웨딩 잘하는 데서 또 웨딩 하는 게 나아질 것 같아서 오늘 웨딩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. 소개해주시면 안 돼요. 여기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오하이오 대표고요.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? 네, 좋아요. 저 오하이오 대표고요. 아랑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. 아, 예! 원장님한테도 감사하고요. 원장님 공개곤 해주시면 안 돼요? 원장님의 남자친구를 찾습니다. 저의 남자친구를 찾습니다. 우리 원장님 네. 청담동에서 샵하고 계시는데 아직 남자친구 없다고 합니다.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. 안 되겠다. 남자친구분 꼭 연락해주세요. 연락주세요. 지금도 구해요. 오! 그 샵 스태프분도 받으시는 거예요? 그럼요. 다 받아요. 저 다시 돌아와서 메이크업을 제가 하는데 항상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. 뭔가 오늘 좀 다른 매력을 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근데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오늘 최대한 열심히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. 오, 네, 좋아요. 수정 메이크업도 하나요? 수정 메이크업이요? 어, 잘 안 해요? 처음이에요. 아, 처음이에요? 직원들 연습하거나 교육할 때 수정받으리고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베이스를 안 깔고 메인 선생님들이 다 기초부터 다 하거든요. 오, 이거 좋다. 저 결혼식 할 때도 메이크업 받았는데 스텝분이 베이스를 다 깔아주시는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베이스가 너무 두껍더라고요. 아티스트 선생님 깔아주는 베이스가 좀 더 좋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기분이 좋더라고요. 오늘은 베이스 그럼 어느 정도 하고 왔으니까 색감이나 이런 거 조금 봐드릴게요. 네. 원장님 이거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? 메이크업이요? 네. 저 20살 때부터 했어요. 19살 때 자격증 따고 이제 20살 때부터 홍대 쪽에서 일 처음 시작했어요. 그럼 지금 10년? 10년 차였어요. 그만둘까도 생각 많이 했는데 왜요? 중간중간 많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헤어도 같이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이제 다 잘해야 되잖아요. 근데 두 개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아 맞아요.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면 계속 이런 샵에서만 일을 한 거예요? 네, 저는 샵에서 일을 하고 보통은 이제 처음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할 때 청담동 이런 데서 스텝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할 때 지원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청담동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. 어머, 네. 근데 메이크업은 너무 하고 싶은 거지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홍대 쪽에 갔었어요. 홍대 쪽 가가지고 승무원분들 많이 하시거나 이력서 사진 이런 거 많이 찍으시는 분들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. 그쪽으로 하다가 이 정도 이력이 쌓이면은 그래도 청담동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왔어. 네. 넘어왔는데 이제 큰 샵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좀 찬 거예요. 어머. 미용은 20대, 20살, 21살 이때가 이제 딱 시작해야 될 때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넘어올 때가 24, 25대였거든요. 그래서 또 넘어왔다가 큰 샵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못 들어가서 그냥 또 조그만 원장님 혼자 하시는 샵에서 1, 2년 일 하다가 아 25살 돼가지고 5인가 6 돼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. 큰 샵 들어가야겠다 해서 선생님 직급을 다 내려놓고 큰 샵에 스텝으로 다시 들어갔어요. 다시 들어갔어요? 다시 들어갔어요. 근데 저도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많이 했던 말이 처음부터 청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청담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스텝은 무조건 청담에서 시작을 맞아, 해야 된다. 맞아.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은 절대 경력으로 안 쳐준다. 맞아요. 그래서. 진짜 안 쳐주더라고요, 근데. 진짜 안 쳐줘요? 뭐 이런 것도 궁금해져요. 근데 저는 청담에서 일을 이제 해보진 않았으니까 궁금했거든요. 아 진짜 아예 쳐주질 않아요? 안 쳐줘요.
스텝부터 다시 시작해요. 근데 스텝을 이제 6단계로 나뉘잖아요. 네. 주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해서 6단계로 시험을 봐야 돼요. 아예 안 쳐주진 않고 그 스텝 한 3단계 정도로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객님들은 컨트롤 할 수 있고 하니까. 근데 들어가서 배우고 하니까 또 아,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. 나이가 좀 더 어렸으면은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먹을 만큼 먹고 밖에서 이제 일 할 만큼 하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. 처음에 샵 이제 오픈할 때 그냥 큰 샵에 너무 힘든 거예요. 네. 그래서 소규모로 되게 프라이빗하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샵이어서 그래서 베이스도 선생님들이 다 깔고 그 샵이 아직 스텝이 없어요. 그럼 다 메인 선생님들이 혼자 책임지고 하는 거네요? 네. 나중에는 샵이 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. 그냥 한 선생님이 한 고객님을 담당하는 거? 그게 편한 것 같아요. 저 청담에 좀 큰 샵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가보긴 했었는데 스태프분이 다 깔아주시고 기다리세요. 그리고 어디 이동하실게요. 맞아요. 여기 가실게요. 맞아요. 저기 가실게요. 정신이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하고 나서는 이제 색조 할 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허랄랄랄라 해주시고 떠나셔. 브로우는 뭐예요? 하나는 슈에무라 하드포뮬러랑 이건 꼭 있더라고. 무조건. 그리고 얘는 프로에이 청담이에요. 아,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요. 다크브라운 많이 써요. 요 컨실러 펜슬? 컨실러 펜슬. 근데 컨실러 해주니까 여기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. 이렇게. 선호하는 메이크업 톤 이런 거 있어요? 코랄 이런 느낌 많이 좋아하시죠? 믿고 맡기겠습니다. 위쪽에 너무 오렌지 계열로 많이 덮여있어가지고 살짝 톤 다운 한 다음에 색감 좀 뽀용하게 다시 올릴게요. 네. 저는 좀 맑게 하는 편이거든요, 메이크업을. 그래서 좀 텁텁한 거 조금 닦아내고 지워내고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올릴게요. 라인 문신하신 거예요? 이따가 지웠어요. 진짜 제가 10년 전에 문신을 했었는데 진짜 후회해요. 20살 때 아니에요? 20살 거의? 때.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붉게 빠지는 거예요. 아, 맞아. 그리고 안 예뻐. 요즘에는 뭔지 알죠? 이렇게 청순한 느낌으로 맞아요. 점막이 없어야 되는데 맞아. 이게 10년 전에는 무려 또렷한 게 너무나도 편했는데 후회하고. 옛날에 스모키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, 10년 전에. 그쵸. 무조건 진하게. 저기서 그때 이렇게 아이랑 여기 끝까지 삼각형으로 그렸거든요. 뭔지 알죠? 토니모리 그 가인 시절. 맞아. 오, 이렇게 삼각형으로. 맞아요. 아, 그랬던 내 시절. 그때는 좋았는데. 그때 이제 애들이 야, 너 가인 됨했어 이렇게 됐었는데. 약간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비슷하다. 자료 다시 꺼내면 안 돼. 자료하면 안 돼. 그때 미완성된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자료하면 금지. 다 해야 돼. 자료하면 금지. 절대 안 돼. 그죠. 메이크업 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 베이스? 베이스 두꺼운 게 싫어서 항상 얇게 하려고 하고 요즘에 약간 속눈썹 이게 그 알죠? 가닥가닥 거기에 좀 집착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샵에 가면 항상 그 노랑 색깔 깜빡 속눈썹 많이 붙여주기도 하고. 그쵸? 오. 어떤 거예요? 벨리지요. 그럼 원장님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어요? 저는 조금 뭔가 한국 메이크업은 다 막 코랄, 핑크 이렇잖아요. 근데 저는 신부님들마다 내 이미지에 맞게끔 만약에 스모키가 어울려 그러면 그냥 스모키로 하고 갔으면 좋겠고 나이 결혼식이잖아요. 네.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걸 그냥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. 아, 내가 평소에 약간 추구하는 추구미? 네, 맞아요. 저희 샵 그런 신부님들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이건 샵에서만 쓰는 속눈썹이에요? 네, 벨리즈는 샵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깜빡 이런 거는 시소에도 많이 파는데 근데 요즘에 이거는 옛날에 산 거여가지고 통으로 된 거를 잘라놓은 건데 요즘에 벨리즈도 깜빡으로 다 나오더라고요. 근데 벨리즈가 좀 예쁜 것 같아요. 그 존재감이 확실한데? 그쵸. 이미 마스카라까지 다 해놓은 느낌이에요. 그죠. 약간 온도를 이렇게 트여준다. 트여 드렸어요. 이거 색감 좀 음영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깔끔한 거 선호해가지고 좋아요. 좀 깔끔하게 걸어. 해주세요. 이거 딱 뭔지 알 것 같아. 노베브. 맞아요. 이거 많이 좋아요. 쓰더라고요. 좋아요, 너무 좋아요.
샵에 가서 놓치지도 않고 그쵸? 샵에서 애교살 할게요 하면 노베브 나오거나 맞아요. 아니면 프로타주 나오거나 거의 약간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서 대충 나오면 노베브군 프로타주군 다른 것도 많이 써봤는데 다른 것들은 뭔가 잘 그려지지 않고 되게 뭉치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얘는 그릴 때 뭉침이 없는 것 같아요. 언젠 그 최인가요? 지금 쓰는 거? 맞아요. 지금 많이 달아있어요. 아, 지금 유난히 달아있는 게 보여요, 지금. 유난히 많이 달아있어요. 너무 예뻐요, 쟤. 원장님도 약간 그 한 놈만 조지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조지겠다. 쓰던 것만 써. 오, 아, 지금 몇 개가 보여요. 이게 막 움푹움푹 파인 애들이 있어요. 쓰던 애들 봤어, 절대적으로. 피부 닦아낼까요? 아니면 그 위에다가 할까요? 얹어주세요. 얹어드리는 게 낫죠, 그죠? 또 원장님도 최애 베이스도 궁금합니다. 거셀 많이 써. 없어 안 나와 없어. 어머 안 나와요 어머 요즘에 샵에서 헤어 변형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어 맞아요. 예전에 제가 샵 처음 이제 오픈할 때는 필수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필수로 다 하더라고요. 헤어 변형 어때요? 좋아요? 헤어 변형이요? 재밌어요. 재밌어요? 그게 신랑 신부님들 맨날 다른 분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. 저 그것도 궁금해요. 샵에서 메이크업하는 게 매출이 더 좋은지? 헤어 변형하는 게 더 매출이 좋은지? 이런 TMI 질문해도 되나요? 어떤가요? 매출은 헤어 변형이 더 많아요. 저희 샵은. 분식은 토일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헤어 변형은 매일매일 이제 나가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. 선생님들 맨날 나가서 일하고 하시니까 저희 샵은 헤어 변형으로 유명해져가지고 헐씬? 헐씬! 아, 헐씬! 이거 강조해서 헐씬! 저도 그 촬영할 때 헤어 변형 불렀었는데 이 꺾고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쵸. 그 한 끗 차이가 달라요. 맞아요. 처음에는 이제 뭐 얼마나 예약하시겠어요? 전 4시간 정도요. 근데 한 시간만 더 있어주셔야 돼요. 한 시간만 더. 아, 저 조금만 더 끝날 때까지. 갈 때쯤 되면 원장님 어디 가요? 가지 마요. 저 아직 남았잖아요. 그 헤어 변형 저도 진짜 돈 잘 썼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저는 본식 때도 헤어 변형 불렀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본식 때도 변경해줘야지. 그쵸. 드레스가 변하는데. 그쵸, 그쵸. 그 정도는 다 했을 수 있잖아요, 신랑님들. 아, 그치. 제가 결혼할 때 그 무적의 단어가 있었거든요.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. 맞아요. 나의 결혼식, 나의 웨딩, 어떻게 할 거야? 고해 스톱해. 오빠, 세상에 단 한 번뿐인 나의 결혼식. 결혼 두 번 할 거 아니잖아. 한 번만 할 건데. 이거 해도 되지? 귀여우셔. 무조건 해야지. 아, 무조건이죠. 그렇게 보태보태병이 돼서 굉장히 빅웨딩이 되었다. 저도 처음에 결혼 시작할 때는 욕심이 많이 없었거든요. 원래 다 그래요? 욕심이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게 그 웨딩이라는 세계에 한번 발을 빠져드는 순간부터 맞아. 어머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어? 맞아. 어머 드레스는 막 미쳐 막 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뭐 잘라 그렇게 뭐 퍼스트래. 맞아. 야, 내가 처음 입는 거야.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처음 입는 나만의 웨딩 드레스? 막 이러면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. 그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는데 이게 신랑 신부병에 걸리는 게 나에게 새로운 직급이 부여가 된다는 거야. 어머 신부님 이러면 네. 어머 신부님 이거 하시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. 정말요? 나의 그 뽕을 한껏 세워주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난 지금 신부야.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. 저는 이제 빠져나왔거든요. 네. 이제 현 남편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. 아직 아직 안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는 누워있다가 아 결혼식 한 번 더 하고 싶다. 뭐라고? 너무 재밌지 않았었어? 그래서 아 오빠가 아직 신랑병이 아직 빠지지 않았구나. 아직 안 빠졌어. 이거 뭐 너무 예쁘다. 장원영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아니 바른데 너무 진짜. 예쁜 거예요. 그리고 피부가 엄청 광나 보이는 그런 느낌? 진짜 예쁘다 이거. 예뻐. 어머. 전 블러셔에 집착하거든요.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. 아니 근데 여기가 너무 달라졌다. 어머. 예뻐해져요 진짜. 이거네. 근데 피부가 되게 광나. 원장님 돈 잘못인데 하나 사세요. 안돼 안돼 딱 끌었어요. 이게 뭐예요? 대박이다. 역시 이거 뭐야 한 놈만 거의 조진다. 민망.
민망하시죠? 민망하다, 민망하다. 저 지금 너무 더워요. 얼굴 빨개진 거. 오, 아니 이런 거 좋아요. 오, 이걸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? 맞아요. 쿨톤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지? 웜톤 이런 애들은 얼굴 라인이 경계가 너무 붉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원장님 최애 쉐딩인가요? 최애 쉐딩. 진짜 많이 써요. 지금 블러셔 영업당해가지고 집 가는 길에 삽니다. 이 블러셔. 제 선생님 다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. 원장님이 검사하시던데. 어, 샀는지 안 샀는지. 이거 샀어요? 잘했네요. 웨딩 할 때 진짜 좋겠다. 딱 그 한국 신부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랄 컬러. 여리여리해 보이고. 그리고 영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좀 드레스를 입으면은 뭔가 조금 올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어렸던 신부님도 웨딩 헤어 메이크업을 해놓으면은 뭔가 한두 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. 근데 이런 좀 여리여리한 계열의 블러셔를 발라주면 좀 영한 그런 느낌으로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좋다. 이쁘다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쵸? 오, 예쁘다 얘도. 그쵸. 저도 이거 아는 원장님이 추천해줘가지고 벨룸해중 원장님이 추천해줬어요. 아 벨룸해중 저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. 아 진짜 거기 이번에 이전한다고. 맞아요. 확장한다고. 오늘 인스타 보니까 그 샵 인수 해가실 분 찾는다. 답나는 걸? 내가 쓸까? 이거 진짜 너무 예뻐, 좋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. 진짜 너무 예뻐요. 오! 글링글로. 글링글로. 이거 샵에 가면 많이 쓰더라고요. 무조건. 컨실러를도 많이 쓰더라고 여기는. 이걸 하도 글리터. 글리터가 또 유명해가지고. 맞아요. 글리터 유명해요. 이것도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슬쌤. 맞아요. 저도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저는 방송국 외주 분장팀에서 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서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헤어 메이크업을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진짜 혼나면서 배웠어요. 저 울면서 배웠어요. 근데 메이크업 하는 건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헤어업이 너무 싫었어. 너무 싫은 거야. 너무 싫었어. 진짜 너무 싫었어요. 너무 싫었어.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메인 선생님한테 일이 가는 오퍼를 이제 애들한테 이제 주는 거잖아요. 그쵸. 그 촬영 현장에 나 혼자 남겨지는 거야. 맞아. 난 지금 어머 너 할 줄 모르고. 어, 다 할 줄 모르고. 그 뭐 촬영 진행자분들이 있는데 너 혼자 가서 일해. 하고서는 나 혼자 그 일산 뭐 어디 파주 가서 맞아요. 나 혼자 있고. 그 밤새고. 너무 밤새고. 우리 거기서 이제 친화력 많이 얻었죠. 막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가서 선생님들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고. 맞아요. 우리한테는 그 선생님들밖에 없다. 스타일리스트 분들. 그리고 또 그런 오지인 촬영장 가잖아요. 그건 또 차가 없잖아요. 어리니까. 맞아. 차 얻어 타야 되니까 이제 막 저 혹시 지하철 역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런 얘기 하게 되고. 맞아. 저 그거 봤어요.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이제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못 보는데 아랑님 초창기에 차 갖고 일상 그 브이로그. 그때부터 저 구독자예요. 진짜 저 그때 네. 유튜브랑 메이크업이랑 같이 했거든요. 네. 현장 가는 거. 맞아. 엄청 와 진짜 대단한 분이다. 나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. 나는 이거 하나만 샵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현장에서 일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뭐도 하고 이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. 달리는 차 안에서 영상을 렌더링을 걸어놓고 촬영장으로 가면서 일을 같이 했어요. 그 촬영장에서 저녁 식사할게요 하면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편집 뚱땅뚱땅 하고 그때 정말 고생했다 나 자신. 그래서 지금의 아랑님.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잠 안 자고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고 잠은 죽어서 그게 약간 악바리가 생겼던 게 그때 제 위에 있었던 사수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야 너는 네 아니어도 이 일 할 사람 진짜 많다고 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. 월급이 진짜 작았거든요. 100만 원도 안 됐거든요. 한 달 내내 나는 월급도 좀 더 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네 아니어도 할 일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맞아. 그래 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겠어 하는 마음에 뭔가 좀 악바리 그런 문상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래? 나는 그러면 더 맞아, 맞아. 잘난 사람이 맞아 맞아 나는 꼭 성공해야 맞아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막 지독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. 진짜 뭔가 되게 독해 보인다고 지독해질 거야. 맞아. 나 약해지지 마 내 자신. 진짜 똑같아. 저도 그랬어요. 저 화장실 가서 울면서 맞아. 머리를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. 근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잘하시죠. 저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으로 많이 안 알려지고 헤어 변형으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헤어가
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놨구나.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든 꾸준히 하면은 되더라고. 다 비슷한 일 다 겪는 것 같아요. 이쪽 일 하는 사람들은. 그죠. 평소 못하는 거 좋아해요? 아니면 촉촉한 일 좋아해요? 저는 외투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외투가 왠지 모르게 사진이랑 화면에서 더 잘 나오는 거예요.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유니든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 컨설팅을 받았는데 인중이랑 하관이 좀 돌출된 친구들이 글로우를 바르면 더 튀어나와 보인다고. 절대 안 돼요. 저도 무조건. 그래서 저 매트 더 좋아해요. 저도 매트 좋아해요. 신부님 무빙 하듯이 무빙 하시면 안 돼요. 피디님한테 배우세요. 피디님 메이크업은 무빙 안 하나요? 아니 헤어변형 현장 가면은 자꾸 신부님들 무빙해가지고 영상을 저희가 찍거든요. 네. 부원장님들이랑 놀러 가잖아요. 카페 가잖아요. 네. 갑자기 일반인들을 무빙해요. 직업병. 이거 직업병이다.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영상 좀 찍어주세요. 갑자기 옆으로부터 이렇게. 이거 어떻게 올려? 무빙. 무빙 멈춰. 이거 어때요? 이거 쓸 수 있어요? 이런 거 할 수 쓸 수 있어요? 이거 쓸 수 있어요? 잘 나온 거 있어. 잘 나오겠어요. 반전이다. 어떻게 잘 나오지? 주특기 뭔 줄 알아요? 뭔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교감비 나와요. 이게 맞나요? 수정 메이크업인데 확 다르다. 저 지금 결혼식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이쁘다. 너무 예뻐요. 아까 이거 했는데 이걸로 포인트 조금만. 이거 사야겠다. 필수. 이건 뭔가요? 미샤? 이거 많이 쓰던데요? 미샤 노터치 보정 카라? 샵에 가면 이걸 쓰더라고요. 맞아요. 이거랑 뭐 에뛰드. 맞아요. 에뛰드 컬픽스. 근데 이거는 저는 컬픽스는 혼수분들한테 많이 써요. 이유가 있어요? 얘는 좀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. 액체 같은 경우는 좀 흐르거나 하면은 혼수분들이 눈을 계속 깜빡여가지고 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안 쓰고, 얘는 근데 코팅이 잘 돼가지고 하얗게 일긴 한데 그 위에 마스카라 그냥 칠해주고 하면은 컬이 잘 살아있거든요. 근데 혼수분들은 여러 번 칠하면 안 되고 한 방에 이제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. 꿀팁이다. 뭐 샵에 이 두 개가 꼭 있어요. 맞아요. 평소 이거 안 쓰세요? 네, 사봐야 되겠다. 결을 잡기가 좋아요. 내 속눈썹이랑 붙인 속눈썹이랑 합체라고 해야 되나? 잘 붙여줘요. 내 속눈썹 따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최근에 협찬받은 건데 더툴랙? 세럼 마스카라인 것 같은데. 맞아. 이거 가장 엄청 최근에 나왔어요. 맞아요. 완전 신상. 세럼 카라? 너무 좋아요. 그래요? 진짜 좋아요. 또 신상인데 좋다 그러니까 또 팔랑팔랑거리네. 진짜 얇다. 엄청 스키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바를 때도 좋고 이게 섬유질 이런 게 많이 안 묻어나서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있는데 안 쓰다가 또 이제 누가 좋다 그러면 다시 가서 써 뒤적뒤적 해가지고 써보면서 좋군.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나 또 다시 하고 싶다.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하지만 두 번 하면 안 되지 않아요?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두 번 안 되죠? 두 번 안 돼. 한번 해야 돼. 이렇게 완성. 끝! 근데 진짜 다르다. 수정만 받았는데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 달라. 진짜 느낌이 달라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끝냈습니다. 맞아. 혹시 몰랑이 분들이 와서 메이크업 받으면 할인해 줄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몰랑이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한 20%? 조금만 더 해줘요. 좋아. 앞자리 3부터가 좀 정이 가더라고요. 앞자리 2는 저기 돌아가실게요. 제가 너랑 나랑 알아갈 때 앞자리 2는 다시 오실게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거 꼭 받아봤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수정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몰랑이 분들은 이제 진짜 메이크업을 받아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매력을 또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진짜 만족스러웠던 샵이었으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. 안녕. 끝.
저 궁금한 게 원장님의 최애템을 한 3개 정도에서 5개 정도 꼽아보고 싶거든요. 제 최애템은? 근데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벌써? 와. 아이랑? 네.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필수? 꼭 필수. 얘는 웜쿨 상관없이 잘 어울려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아이고요. 어, 밀크라떼? 밀크라떼 진짜 엄청 많이 사용해요. 얘만 파였어요. 이게 베이스로 많이 사용해가지고 얘랑 얘랑 베이스 깔면은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모든 피부톤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많이 사용해요. 뭐 신부님들한테도 많이 사용하고 데일리도 많이 사용하고 혼주분들한테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섀도우 중에서 얘만 파였어요. 그러니까 얘만 파였어요 지금.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 한 통 다 써가지고 새 거로 가른 거예요. 얘는 진짜 몇 년째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저 아이인데. 이름을 알 것 같아요. 갈라파고스인가? 맨날 갈라파고스 배고파 갈라파고스 얘는 내 샵마다 항상 다 있긴 하더라고요. 그쵸 그쵸 역시. 얘는 필수템. 나 그치. 스머지 할 때 너무 좋아요. 또 뭔가 어뮤즈. 아니 이거 영업당했어. 진짜 너무 예뻐요. 얘는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. 복숭아밤. 아, 복숭아밤 무조건 사. 살짝 발색해봐도 되나요? 근데 발색력이 진짜 좋더라고요. 예쁘게 약간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는 느낌? 맞아. 그리고 피부가 예뻐 보여요. 볼터치 했는데. 이건 진짜 꼭 썼으면 좋겠다. 마지막 영업대 두구두구두구. 아 역시 하트 퍼센트. 하트 퍼센트. 립라인 경계 묻어뜨릴 때도 많이 쓰고 오버립할 때도 많이 쓰고 두 가지 컬러? 얘는 피치 베이지인 것 같고 그쵸? 아니고 또 알아봐. 역시 얘는 크리미 핑크. 저도 이 두 개가 최애인데 어허 풀톤 웜톤 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. 이 피치 베이지가 진짜 톤 안 타게 스머징하기도 괜찮고 얘는 조금 더 뭔가 핑크톤으로 올라와서 뽀용뽀용하게 올려주기도 괜찮고 이거를 애교살 쪽에다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 약간 이렇게 스머징 톤 잡아준다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두 개. 역시. 끝!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